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재월입니다. 제가 지금 막 아무튼 피아노에 실물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실물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실물 구경 해보려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은 얘는 뭐냐면 그 예스24에서 굿즈로 그 같이 나간 L 홀더 파일이거든요. 요거 굿즈 먼저 뜯어보고 그 다음에 요 아무튼 피아노의 실물을 드디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그 이벤트 페이지에는 이렇게 앞면만 나와 있던데 사실은 뒷면에 저의 글씨가 쓰여 있다. 짜잔. 요 아무튼 피아노 모든 것은 건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뒤에 저의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. 이게 실제로 그 책에 나오는 그 문장인데요. 제가 직접 그 손글씨로 써서 그거를 이렇게 따서 파일로 만드셨더라고요. 요런 L홀더 옆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. 자, 아무튼 피아노의 실물을 드디어 보는구나, 이 책을. 야, 여러분, 드디어 이 책을 제가 봅니다. 포장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. 뭐 이렇게 튼튼하냐? 안 잘리는데요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두둥. 어머. 예쁜데? 우와. 짠. 이게 구멍이에요. 여기 구멍 뚫려 있습니다. 보시면 내지 표지가 이렇게 되는 방식. 뒤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요. 이게 그 디자이너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고 그거를 음으로 이렇게 붙잡는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표지가 나왔고요. 예쁘다. 그래서 날개가 좀 크죠? 요 타공을 위해서 날개가 조금 보통 책보다 좀 크게 나왔고, 날개가 크니까 여러분 날개를 그 책갈피로 쓰시는 분들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아무튼 피아노 그리고 맨 처음에 에피그램이 하나 들어가고요. 아무튼 시리즈에 에피그램 들어간 게 있었나? 제가 다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하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. 에피그램이 하나 들어갔고, 아, 이게 부록의 디자인이 플러스로 바뀌었군요. 차례입니다. 요런 느낌. 안에는 아무튼 피아노의 그 내지 디자인 그대로이고요. 첫 챕터 제목이 모든 것은 건반으로부터 시작된다입니다. 중간중간 요런 부록 페이지, 이렇게 살짝 연한 회색으로 부록 페이지가 두 번 정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튼 시리즈에서는 사진이나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게, 그림 자료 같은 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. 근데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그림 자료가 들어갔는데, 이거를 제가 원래는 그 디자이너 분께 다시 제작을 해주십사 처음에 대충 그려서 보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제 손글씨로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보내드렸어요. 그래서 요 악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그려서 이제 파일을 보내드린 그런 그림이고요. 아,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기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, 여러분의 그 기대에 미치는 책이어야 할 텐데,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, 뭔가 어쨌든 의미 있는 독서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라는 그 기대와 두려움과 고민이 큽니다. 두께는 아무튼 시리즈 치고는 약간 두꺼운 두께이기는 한 것 같아요. 보통 제가 읽어왔던 아무튼 시리즈는 이거보다는 조금 얇았던 것 같은데, 두께는 살짝 있는 편이고, 최후의 최후까지 제가 이거 정말 그 인쇄 당일, 데이터 마감 당일 새벽 에까지 제가 메일을 보냈었어요. 오타를 발견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막 캡처해서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확 해서 보냈었는데, 아, 감회가 새롭습니다. 진짜 나왔네요 여러분. 이 전설 속에, 이 환상 속에만 존재할 것 같았던 아무튼 피아노가 진짜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이제는 아무도 저를 아무튼 피아노로 놀릴 수 없을 것이다.
아무튼 피아노 언제 나와요? 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. 어떡하죠? 책이 진짜 나와버렸어요. 열심히 썼으니까요.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피아노 만관부 고맙습니다. 많이 읽어주세요.